일반적으로 스웨디시 샵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자 무슨 통이죠? 자, 이 호 자체가 짧죠? 네, 짧아요. 수로라고 칩시다, 그냥. 그럼 작게 나오는 거다. 안정성의 위주에 도포를 사용하실 때 쓰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. 종기 어디 있습니까? 자, 이 종기는 프로페셔널이 사용할 수 있는 종기의 크기, 종기의 넓이, 종기의 두께로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. 지금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? 뜨겁네요. 좀 매웠어요. 네, 왜 뜨겁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? 그 오일의 점도나 이제 발랐을 때 이제 상대가 좀 차가우면 네.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따뜻한 느낌으로 제가 교육할 때 물도포라는 걸 알려드렸죠. 네. 그 원소 중에 하나가 물이다. 물로 사용하는 도포를 알려드렸는데 이 물로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? 그리고 오일은 베이스가 있고 뭐가 있어요? 에센? 에센셜? 네. 네. 근데 에센셜이 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. 베이스가 에센셜이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식물 추출물로 증기법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게 있죠? 증기법과? 증류법? 용매? 용매법? 그 기본도 모르시는 분이 무슨 오일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, 여러분? 아로마 마사지라는 거를 따로 분류한다라는 게 조금 예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스웨디시 마사지는 당연히 오일 도포가 들어가는 건데 아로마 마사지는 아로마 마사지 종목이 따로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마사지 종류는 건식과 습식으로밖에 안 나눠져요 건식의 종목이 따로 나눠져 있는 거고 습식의 종목이 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틀어서 스웨디시는 오일이다 아니요 스웨디시도 오일 사용 안 하고 충분히 합니다 제가 오일로 오늘 하는 건 내가 오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. 그걸 깨주겠다. 아, 예. 아직까지 저는 프로페셔널이지만 오일 할 수 있는 급이 안 돼서 오일을 사용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잠재우고 싶어요. 예. 기법 자체가 없는 분들이 그냥 비비적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, 여러분. 여러분들, 제 방송은 테라피 전문 방송이죠? 네. 예. 많이들 가져가세요. 예. 그리고. 예. 저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니까요. 예. 뭐 배우시고 모르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뭐 교정은 가능합니다. 네네. 하지만 교육은 교육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. 되는 예, 자기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상대의 가치가 얼마인지 존중을 통해서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 혼란 오지 마시고.